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셀럽의 발언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103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270원대를 넘어선 상황인데 강달러 기조에 대한 셀럽의 말입니다. 마켓워치 측에서는 이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제품 수출이 will become more expensive for their clients abroad. 해외 고객에게 더 비싸게 될 것을 의미하며 수출 기업의 수익성도 떨어지게 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발언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주식시장은 때때로 달러와 역의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라면서 증시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프리즈는 또 이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그나마 미국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김성규 소장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달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달러 기조가 점점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전문가가 이야기했는데 달러와 주식시장과 역의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조금 더 조정받는 겁니까? 예, 그럴 확률이 지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이 무역격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이 기업들의 판매 실적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환율에서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걸 이룬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차트에서도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굉장히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DXY인데 이래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결국은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강화가 되고 어쩌면 볼커 시절, 즉 80년대에 레이거노믹스를 다시금 이제 부활시키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미국이 조금 구조 조정을 이제 약간 받는 시기 같고 근데 이게 이전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전 세계가 이번에 같이 힘들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같이 돈을 풀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이제 회수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 세계 원자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이제 쫙 몰려가는데 이것이 다시 제품이 돼서 세계로 퍼질 때 혹은 미국 내에서 소비가 될 때는 미국 내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달러와의 관계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성, 역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석을 해주시면서 추가적인 뉴욕 증시의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김성규 소장은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도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훈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4월 28일에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It's not cheap. 이 싸움의 비용은 싸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갈등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에 굴복하는 대가는 더 비쌀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이 언급됐는데요. United States was working with Korea. 미국은 한국, 일본, 카타르 등 폴란드와 불가리의 에너지 수입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최근 약세장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천연가스의 가격 흐름은 어떨지 여기에 더불어서 관련된 기업들 우리 증시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는데 오늘 이 GDP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기술적 요인이다. 감소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언급도 했고 저희가 어제 나눴던 이 천연가스 관련 이야기도 나오면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천연가스를 뭔가 공급하고 가져올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인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카타르에서 사다 쓰는 그 가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네. 그 지분을 줄여가면서 이거를 그쪽으로 이 폴란드나 불가리아 쪽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우리한테는 악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현재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천연가스의
이후에 3대 그 생산국이 러시아, 카타르,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란이 있었는데 이란은 지금 제재를 네네, 받고 있으니까 제재를 하고 미국하고 이 3대 국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에서 러시아가 빠진 상태에서 제재를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카타르가 뭐든 다 짐을 짊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천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여러 가지에 관련된 기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선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선주는 좀 더 호황을 누릴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 이외에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천연가스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오히려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로 공급될 이런 천연가스를 조금 우회해서 다른 쪽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런 코멘트였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사실은 이 일본도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내에서 에너지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고 비용이 또 이 우리 국민이나 소비자들에게 또 정가가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 불행히도 이제 도시가스 이제 가격 올라가는 걸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우리 시장, 우리 주머니, 지갑까지 영향을 받는 두 번째 이슈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최용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앞으로의 미국의 경제는 미국의 소비에 달렸다라는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카드사들은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CEO들은 이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자 CEO가 현지 시간 4월 27일에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미크론 변종의 영향은 short-lived, 단기적이었으며 작년 중반부터 세계 경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가범의 마스터카드는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마스터카드 CEO가 현지 시간 4월 28일에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3월 국가 간 여행은 처음으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섰고 우리의 기대치를 ahead of our expectation, 기대치도 앞질렀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카드사의 실적을 봤을 때 일단 미국의 소비는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이 카드사들의 이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 기조가 빠르게 도입이 되고 빠르게 풀어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소비나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내의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빚내서 생활하는 네. 신용으로 살아가는 그 국민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 신용카드 사용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경기 회복된다라는 좋은 신호를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단지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팬데믹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왔었고 이것을 가지고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페이백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시기가 왔고 일단 4월에 그 IRS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환급을 지금 해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럼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미국은 현재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엄청나게 늘리는 상황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비용들이 그야말로 이 달러 강세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로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즉 네.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다른 나라들은 지금부터 경제 상황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좀 약간 안 좋은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카드 이런 매출이나 이렇게 소비가 일어나는 것들은 보고는 볼 수는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도 뭐 안 좋은 부분을 찾아내신 거네요. 네, 지금 그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은 카드사의 그 이런 그 사용 금액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락다운을 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신용으로 써가지고서 그걸로 늘어난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분기에서 2분기 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얘기한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기에 일단 카드사들의 미국에서 비자나 뭐 마스터카드 같은 깊이 이런 카드사들의 실적이 괜찮았는데 지금 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3개월 추가적으로 1분기, 2분기는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저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셀럽은 말했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